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잘 보이죠? 안녕하세요. 봄이니까 봄입니다, 여러분. 봄이니까 산책 준비하셔야죠. 우리 산책할 때 우리 강아지들 발건강 평소에 잘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우리 강아지들의 발건강을 도와줄 발건강 관리 기획전 또 가지고 왔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냥 발관리, 그냥 매니저라고 하죠. 네, 거의 4개월 동안을, 몇 개월 동안 이 발 건강을 책임지는 아키지의 발건강 관리 기획 제품과 늘 이 방송 함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 효리는 점프를 엄청 높게 뛰고 점프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아직은 튼튼합니다. 네, 어리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발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요 풋마스터로 클리퍼로 관리하고요. 발바닥의 피부 건강은 아키즈 워터리스 유기농 세정제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톱이 긁혀서 피나지 않도록 검은 발톱이라서 더 자르기 어려운데 요거는 요 프로 그라인더로 열심히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지금 35분. 많이 들어오세요. 어제 펜트하우스도 끝나고 이제 지금 주말에 볼 시간 없잖아요. 그쵸? 괜찮죠? 네, 괜찮을 거예요. 약간 조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리 오세요, 여리. 여리 여기 앉아. 옳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언니. 아이고 잘하니. 우리 강아지. 자, 방송이니까 자꾸 저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간식으로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자, 휴리 이렇게 잘 안고. 옳지. 안녕하세요. 네, 현재 라이브 방송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47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요거 방송 좀 틀게요. 리얼이, 효리, 여기 좀 쳐다봐줘. 안녕하세요. 효리야, 여기 카메라 좀 볼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입술 다 핥아버리면 안 돼요. 몸에 안 좋아. 엎드려. 효리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똑똑해라. 아이고 똑똑해라. 엎드려도 잘해요. 엎드려도 잘해요. 우리 강아지는. 엎드려도 잘해서 간식을 냠냠냠냠냠. 네, 영양제예요. 효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입니다. 네. 효리가 평상시에 산책을 열심히 하고 실외 배변만 하는 강아지예요. 물론 가끔, 아주 가끔 급할 때는 집에서 볼일을 보기도 하는데 어지간하면 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아이고, 좀 이불을 밀게요. 어지간하면 산책을 하루 세 번 정도? 저는 이제 낮에는 부모님께서 해주시고 출근 전에 그리고 출근 후 자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산책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자주 나갔다 오고 또 아기 때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던 발바닥이 점점 거칠어지는 거 느끼신 그 댕댕이 견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뭐라고 해야지? 집사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집사라고 하는데 이 댕댕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죠? 그냥 저는 그냥 따로 말 안 하고 어쨌든 네, 우리 부모님, 이렇게 우리 강아지들을 사랑으로 키우는 여러 주인분들, 그냥 가족이죠, 가족 사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오늘 날려줄 발건강 관리 기획 세트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니까 요거 여전히 판매는 계속 갈 것 같긴 한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물론 발건강 관리 중요한데 요 클리퍼도 너무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소개는 해드릴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처럼 중점적으로 요 세트를 중점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봄도 되고 해서 산책에 필요한 뭐 배변봉투나 샴푸
그리고 다른 뭐 가위. 셀프 아무래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강아지들이 털이 자라는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섬세한 얼굴 컷 말고 이렇게 효리처럼 겨우내 자랐던 이 털들. 요 털들 긴 털 몸통 관리만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함부로 이 아키즈를 만나기 전에 함부로 셀프 미용에 손댔다가 좀 피를 봐 아니 강아지 피를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고생했단 얘기예요. 가위 자국 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제품을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합니다. 이 조명이 이렇게 잘 비쳤다가 환해졌다가 갑자기 환해졌다가 까매졌다가 이러네요. 네, 감안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좀 부족해요. 보니까 네이버에 소속된 쇼호스트 분들 방송은 막 꽃 날리고 막 이미지 화면 탁탁 알맞게 등장하고 하던데 저는 모든 게 다 셀프로 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잡설은 이제 그만하고 네,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다 들어오셨나요? 어이구 사랑해. 우리 강아지 이거 언니 입술 다 먹으면 안 돼요. 지지예요, 지지. 이 립스틱에서 약간 바닐라 냄새가 나니까 우리 강아지가 맨날 요 립스틱을 핥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효리 발광강 관리 기획전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상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냐? 짜잔! 프로그라인더 먼저 보여드릴까 해요. 프로그라인더는요, 아무래도 이제 발톱이 많이 길면 아이들이 땅바닥을 디딜 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발톱 니퍼로 요런 니퍼로 자르다가 혈관까지 자를까봐 되게 위험하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효리가 되게 혈관이 보이지 않는 이런 까만 발톱이에요. 보여드릴까요? 또 줌을 당겨야겠죠? 짜자잔, 내 얼굴이 말고 효리 발톱. 네. 이렇게 까맣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까만 색깔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아무리 후레쉬를 비춰도 잘 안 보입니다. 네, 자, 줄였어요. 네, 혈관을 후레쉬로 비춰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효리가 발톱 만지는 걸 싫어해요. 샵에 한번 맡겼는데 샵에서도 이제 발톱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전문가 선생님이지만 실수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팠었나봐요. 그래서 발톱을 좀 발바닥이나 발톱 만지는 걸 정말 질색팔색했어요. 근데 요 아키즈 프로 그라인더를 만나서 발톱 관리가 정말 편해졌습니다. 왜? 더 이상 니퍼로 깎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너무 처음에 길었다 싶었을 때는 이 니퍼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키즈에서 판매 중인 니퍼 제품인데요. 가격이 엄청 싸요. 6,000원. 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품질은 너무 괜찮다는 거. 네, 이거 이따가 소개해드리고 먼저 프로그라인더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프로그라인더는요. 짜자잔. 전문 애견만 미용 전문으로 하시는 네, 당연히 고양이들도 하시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진 전문 애견 미용 샵에서 선생님들께서 쓰고 계시는 실제로 쓰고 계시는 가게 샵에서 쓰고 계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게 일단 품질로서는 프로드는 아무거나 안 쓰잖아요. 품질이 좋고 지속력이 좋고 날도 빨리 다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수많은 강아지, 수많은 고양이 들을 하루 한두 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상 근무하시면서 계속 미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얘는 전문가용답게 한 번 완충, 배터리를 충전하면 무려 8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제가 요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네. 자, 지금 발광광 관리 기획 세트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거 장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라인더. 자,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 좀 밑으로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특징이 나와 있어요. 2스텝. 2단계로 속도가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2단계. 자, 뚜껑 열고 보여드릴게요.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자, 1단계는 초소형, 소형견들 발톱 작고 얇잖아요. 요 1단계로 하시면 되고 2단계는 대형견들
발톱이 굵고 좀 크기가 큰 강아지들이 쓰는 용도로, 그래서 강아지 크기에 상관없이 다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이 2단계로 요 하나로 해결 싹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보이시나요? 강력한 파워 모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충전하면 금방 배터리가 떨어져서 이게 에너지가 상실하면, 아무래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는 샵에서 오래 쓰고 많이 쓰는데 그렇게 빨리 방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파워 모터를 장착해서 성능이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만 써도 금방 성능이 낮아지는 그런 허접한 제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같이 구성되어 있는 요 USB선이 있어요. 되게 간편한 USB선. 지금 안드로이드폰은 C타입이잖아요. 그 이전 버전 있죠. 그 이전 버전 케이블이 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존에 쓰시던 핸드폰 케이블로 충전해도 호환이 가능하고요. 요거 케이블은, USB 케이블은 처음에 구매하실 때 요거 같이 동봉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잘 들으셨나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제 잘 보이시죠? 좀 조절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래 65,000원 금액이에요. 요게. 요거 원래 이벤트가 한 게 65,000원인데 지금 라이브 특가로 요거 단독 구매하시면 5만원. 5만원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디자인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빨리 진행을 하면서 디자인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일단 짜자잔. 여기 보시면 전면부가 다 특수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강아지가 혹시라도 요거 잡다가 미끄러져서 강아지가 다치거나 그리고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전면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서 미끄럼 방지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명 좀 낮출까요? 이게 조금 우리 효리도 눈이 부실 것 같아요. 자,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선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특수 코팅이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미끄럽지가 않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스 제품 있잖아요. 나스 화장품 여자분들이시면 나스 제품 아실 거예요. 보면 약간 미끄러지지 않는 코팅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저 요거 물건을 되게 험하게 쓰는 편이에요. 털털한 그런 성향인데, 나스 같은 그 화장품은 쓰다 보면 코팅이 다 벗겨지잖아요. 긁히거나. 근데 얘는요, 전혀 긁힘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장비랑, 저는 이제 요거 풋 마스터 클리퍼랑 그 다음에 요거 니퍼 이렇게 같이 상자에 넣어서 보관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긁힘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점,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많이 손이 가는 제품인데 빨리 코팅이 벗겨져 버리면 코팅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까지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진짜 어떻게 사용하셔도 정말 어지간해서는 코팅이 안 벗겨지게 그렇게 특수 코팅을 적용했고요. 뚜껑, 고급스러운 이 레드 색상, 빨간 펄 뚜껑을 열면 짜자잔.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짜자잔. 여기 작은 홈으로 발톱을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면부, 여기도 좀 큰 부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 선생님 보니까 여기를 이렇게 발톱을 이렇게 있으면 여기 옆면으로 이렇게 굴리시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이 부분을 잘 못 맞춘다고 해도 여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발톱이 갈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 손톱도 여기 입구로, 큰 입구로 이렇게 갈려지기도 해요. 보시면, 자, 제 손톱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자, 초점 맞춰보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한번 한쪽을 갈아볼게요. 자, 가루가 날림이 보이는데
조금 여러분께 눈으로 잘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좀 많이 심하게 갈았어요. 여기 아까 둥글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손톱도 갈아질 만큼 성능인데 그렇다고 너무 세게 누르진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위험하진 않고요. 오히려 니퍼로 발톱을 자르는 것보다는 이 프로그라인더로 많이 길기 전에 틈틈이 저는 효리의 발톱을 갈아주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한번 여러분 댓글 소통 좀 해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제 핸드폰으로 한번 모니터 좀 해볼게요. 네, 라이브 방송 중에 여러분 한 가지 혜택 드릴게요. 오늘 어제도 제가 댓글 소통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이벤트로 요 발 세정제 사은품으로 드렸는데요. 여기 판매하고 있는 정품 발 세정제, 아케즈 발 세정제를 사은품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중에 제가 여기 링크 여기 오른쪽 여기 링크 걸어놨거든요. 요 링크 타고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 댓글 남겨주시고 담당자 분한테 여기 아케즈 톡톡으로 문의 댓글 남겨주시면 저 구입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또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사은품은 랜덤이고요. 네, 우리 담당자님께서 네, 정하셔서 주실 텐데 만약에 댓글 라이브 소통 많이 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판매하고 있는 아키즈 여기 아키즈 유기농 발 세정제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효리야 어이구 우리 이쁜 강아지 효리 예쁘죠? 우리 귀여운 강아지 예뻐요. 진짜 착해요 우리 효리. 애교도 정말 많고요. 지금 얌전하지만 장난꾸러기예요. 네, 막 이렇게 강아지 물고 와가지고 터그놀이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어쩜 이렇게 얘는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애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애랑 이렇게 표정이 달라요. 애기 같죠?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예뻐. 고마워. 언니랑 함께 해줘서 이 방송 함께 해줘서 고마워. 자, 그러면 우리 효리가 늘 쓰고 있는 요 프로그라인더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리야, 부탁할게. 언니 도와줘. 응? 아이고, 이뻐. 응? 자, 먼저 강아지 발톱 하실 부분을 이렇게 발톱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짜자잔. 네, 조금 아래로 내려서 여기 발톱 갈 부분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젖혀주세요. 젖혀주면 발톱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죠. 네, 그리고 자, 일단 진동을 켜서요. 처음 하는 강아지들은 이 진동을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네, 옳지. 자, 느끼고 나서 옳지 하고 그 다음에 간식을 주면서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효리 얼굴이 간식 먹는 효리가 보이죠? 응? 없어. 줬어. 너 다 줬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 발톱을 이렇게 보이게 들고 또 이렇게 몇 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갖다 대기도 하고 살짝 하실 때 주의점. 저는요, 여기 입구 큰 부분 있잖아요. 요 큰 부분을 발톱 갈 때 여기로 하다 보면 강아지가 입을 대면서 이빨이 혹시나 갈릴까봐 여기다가 살포시 검지로 가린 후에 이렇게 검지로 가린 후에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시도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갈아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씩 갈고요. 한번 했죠? 옳지 강아지 하면서 지금 간식 주는 줄 알고 돌아 앉았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짧게 너무 크죠? 우리 효리. 효리. 자, 다시 한번 잡고 여기는 가린 채로 여기는 가리고 저는
옳지. 한 번 더. 지. 이렇게. 옳지. 페리 그대로 기다려. 페리 여기로 기다려. 여기. 옳지. 엎드리세요. 이쪽으로. 엎드리세요. 앉아야지. 자, 엎드려. 옳지. 아이고, 웃겨라. 아이고, 이불이 나왔어요. 응? 기다려. 자. 한실 돼서. 자, 그리고 휴리 돌아볼게요. 돌아올게요. 자, 옳지. 여기 보시고 또 갈 부분을 이렇게 잡고요. 다음에 발톱 놓고 가리고 입을 갖다 대니까 옳지. 자, 간식을 줬습니다. 자, 다시 또 엎드려. 빨리 엎드려. 아, 옳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쁜 강아지. 어, 그대로 있어. 어, 여기 있어. 자, 할게요. 허리 씨 잡고, 가리고, 할 부분을. 옳지. 옳지. 아직 잠깐 안 됐는데, 휴리야? 잠깐 됐는데, 좀만 더 할까? 자,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너무 적게 됐다는. 해볼게요. 어, 이거? 자, 해볼게요. 옳지. 옳지. 진짜 간식만 먹으려고. 자, 그래도 밀었으니까, 갈았으니까, 이렇게 간식을 줍니다. 짜자잔. 어떠세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응, 이리 오세요. 우리 여기 있어요. 이리 오세요. 간식 여기 있지롱. 응? 우리 강아지 고생했으니까 자, 한 입 더. 응. 어떠세요? 되게 쉽죠? 사용 방법이 진짜 간단해요. 그리고 뭐 특별히 니퍼보다 위험하지도 않고요. 네, 위험하지도 않고 우리 강아지가 처음에는 기계 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예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발바닥에는 모든 신경과 혈관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강아지. 네, 신경과 혈관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 조금 지금 왜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 어, 요 발톱 건강 발톱 부분에 있어서 원래 강아지가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단 혈관을 직접적으로 다칠 일이 없어요. 이 그라인더를 쓰시면 그리고 평상시에 조금 조금씩 자주 갈아주면 강아지도 많이 익숙해지고 일단 저소음, 저진동으로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자료 준비했는데 아, 하트 감사합니다. 처음 하는 강아지들은 놀라지 않을까요? 버터링중님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버터링님. 자, 제가 앞부분에서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발톱을 바로 이렇게 갖다 대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어, 처음에는 우리 강아지가 있잖아요. 효리도 발바닥, 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샵에서 발톱 자르다가 다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이것보다 더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갖다 대고 갖다 대고 갖다 대고 점점 발에 가깝게 갖다 대고 이럴 때 가만히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단계마다 어이구 그대로 있어 기다려. 이렇게 환장하는 간식을 줍니다. 네, 환장하는 네,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는 최애 간식을 줍니다. 네, 이렇게 주고 다시 한번 엎드리세요. 그래 엎드려. 지금 아예 돌아 누웠죠? 자, 이렇게 들고 킨 상태로 이렇게 파란 불 들어왔죠? 요 킨 상태로 이렇게 갖다 대요. 네, 이렇게 시작해서 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제 발톱에 자. 싹 한번 얼른 짧게 네 방금 보셨죠? 짧게 자 알아서 먹죠? 자기 끝났다 하고 간식 알아서 먹죠? 이렇게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버터링님 버터링 중 네 버터링 중님 답변이 됐나요? 궁금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이렇게 모든 이 그라인더뿐만이 아니라 하트 감사합니다. 네, 하트 아끼지 말고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모든 기계나 모든 어떤 처음 하는 것들은 강아지가 겁이 많은, 특히 성격 따라 다른데 우리 효리도 되게 겁이 많고 조심성이 많은 아이예요. 네, 이거를 당연히 처음부터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거부 반응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효리 얼굴 나오게. 네, 거부 반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 기억을 심어주도록, 뭐든 그렇잖아요. 그 강영욱님의 교육하시는 영상, 뭐 새나개나 개울융이나, 저는 그런 거를 영상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훈련을, 무슨 훈련을 하던지 간에 뭐 하네스든 입마개 훈련을 하든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으로 유도해서 좋은 기억들을, 아, 네, 잘 이해하셨더니 다행이에요. 좋은 기억들을 심어줘서 강아지에게 거부감이 없도록 익숙해지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요 그라인더도 당연히 처음 쓰는 강아지들은 처음부터 막 발톱 가려고 하면 가뜩이나 예민한데 우리도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갑자기 막 바리가 아악 막 이렇게 하는 큰 클리퍼를 여기 귓가에다가 갖다 대면 놀라죠.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도 조금씩 이렇게, 네, 적응 훈련을 하면 됩니다. 지금 움찔움찔 하는 거 보이시죠? 아무리 적응했다고 해도 강아지마다 따라 달라요. 다른 영상에 보면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요거 사용하시는 라이브 방송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실 때도 싫어하는 강아지도 싫어하겠지만 정말 우리 효리보다 더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강아지들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효리는 특히나 조심성이 많고 겁이 많은데 이 정도의 장족적인 이런 발전을 보였다는 건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미용 전문가가 아니에요. 애견 미용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는 그냥 주인일 뿐인데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누구나 할 수 있게 저 솜, 저 진동으로, 그리고 정말 고출력에 정말 터보 모터로 해서 성능이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오래가고 그러면서도 소음이 적고 진동도 적은 그런 제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이거 그라인더 설명 넘어가서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거 풋마스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만 조명을 더 줄여야겠어요. 조명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좀 줄이고. 네, 버터링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자, 중간에 여러분 잊지 마시고 혹시나 구매 원하시는 분들 요거 이 혜택 꼭 가져가세요. 스토어찜 1,000원 할인, 소식받기 1,000원 할인, 포토리뷰 1,000원 적립.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쿠폰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쿠폰이 있어요. 그래서 쿠폰 꼭 2,000원 먼저 다운 받으시고요. 2만 원 이상 구매해 주신 분들이 포토 리뷰,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뭐든 리뷰 정말 정성껏 적어서 남겨주시면, 뭐 대충 해도 돼요. 너무 좋아요.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진짜 이 제품 사진이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주신다면 이거 추가로 1,000원 적립 또 도와드려요. 네, 우리 강아지 언니 핥아줬어요. 아이고 이뻐라. 자, 그러면 우리 효리가 쓰고 있는, 효리가 진짜 평상시에 매일은 아니고요, 자주 일주일마다 한 번, 그리고 방송 중에 두 번 하기 때문에 효리는 거의 일주일에 두 번 씁니다. 두 번 실제로 쓰고 있는 발바닥 전용 풋마스터 클리퍼 보여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짜자잔 그라인더처럼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도록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것도 선생님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샵에서, 전문 샵에서 실제로 강아지 미용을 할 때 쓰고 있는 전문가용입니다. 전문가용.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봐보세요. 방금도 이렇게 제가 떨어뜨렸지만 잘 놓치지 않았잖아요. 요거 잘 떨어지지 않고 장시간 사용해도 이 손에 무리가 되지 않게 인체공학적인, 이런 그립감 좋은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쓰는 미용 선생님들께서도 손에 무리 가지 않고,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게 강아지 안전과 직결이 되겠죠. 그래서 발바닥 관리를 왜 발바닥 패드를 집에서 하면, 홈케어를 하면 좋으냐. 위생미용이라고 해서 따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가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보낸 적도 있어요. 뭐. 근데 그 이유가 내가 안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일단 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예약 시간이 맞지가 않으면 그 병원 데려가기도, 병원이 아니죠, 샵에, 미용 샵에 데려가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 스케줄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에서 위생 미용을 정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제가 원래는 전체 클리퍼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타사 제품이긴 한데 이건 너무 크기도 크고 진동도 너무 크고 소음도 크다 보니까 강아지가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잘 안 밀려. 날이 잘 안 밀리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모질은 효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말티푸여가지고 근데 이제 푸들보다는 덜 곱슬한데, 덜 곱슬하긴 하지만 부드러워요. 털이 되게 얇고 모질이, 거기다 짧기까지 하면 이게 절삭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을 줘봤자 이렇게 털 밀리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털을 잡았을 때 힘을 줘봤자 털이 이렇게 누워요. 누워서 잘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미용을 집에서 하기는 어려운가? 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전문샵에 갔다가 이 제품을 실제로 봤어요. 방송하기 전에 이 아키즈 풋 마스터 클리퍼를 제가 이용하는 그 애견 선생님이 쓰고 계시는 샵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효리 언니를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어. 응? 우리 강아지 얼굴 좀, 예쁜 얼굴 좀 보여줄까? 돌려서. 자, 우리 강아지 여기 보세요. 효리 눈치 봐요. 움직이니까 눈치 보는데, 우리 강아지를 실제로 미용하는 샵에서 요 풋 마스터 클리퍼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요 풋 마스터 클리퍼 잘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사용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방송하게 됐을 때 제가 자진했어요. 요거 꼭 하고 싶다고. 그만큼 품질이 자신 있고, 똥손이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샵에서 한 것 같이 깔끔하게 위생 미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게 진짜, 이건 정말 진짜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 85,000원 가격이에요. 이벤트가도. 근데 지금 특별히 라이브 방송 중에 55,000원에 지금 판매 중이고요. 특별히 더 발관리 기획전이라고 해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요거 99,000원에, 요 세 가지 제품이 모두 99,000원에. 자, 원가 이미지 제가 저장해놨는데 잠시만요, 보여드릴게요. 요거입니다. 요거 요거예요. 요거 보이세요? 네. 자, 이거 화면에 보이실까요? 보이시나요? 짜자잔, 라이브 스튜디오. 자,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금액이, 아까는 됐는데 말이죠. 됐나?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발세정제가 15,000원, 현재 이벤트가가. 그리고 요 그라인더가 65,000원, 그리고 펀마스터 클리퍼가 8만원입니다 근데요, 지금 다 더하면 16만원 정도 금액인데, 요거를 그냥 반값에, 거의 반값 99,000원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미지 보셨나요? 그러면 나는 요거 삭제해야지. 네, 삭제. 슉.
생각제. 됐다. 됐나요? 됐을까요?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걸 나 이제 안 써야겠어. 맨날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잘 보이시나요? 저는 화면 전환이 안 되네요. 자, 이것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린 김에 요거 풋마스터. 이 풋마스터는요, 외부에서 이물질이나 묻거나 그 다음에 추가,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쭈쭈쭈준 쭈쭈쭈준 이렇게. 자, 풋마스터 클리퍼도요, 저소음, 저진동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에 있는 이미지처럼, 네, 이렇게. 아이고, 또 하나 추가용.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추가. 보이시죠? 요 세 개. 요거처럼 여기 위에 세 개 보이시나요? 반응을 봐야겠어. 보이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안 보이네요. 나만 보이네. 저만 보이네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이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게 방송 중에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쩝. 네, 301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밑에 링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배변봉투 365개. 이것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제품이 도착을 안 했어요, 저한테. 근데 다음 시간에 꼭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짜자잔. 지금 워터리스 발 세정제도 한 개에 15,000원인데 두 세트, 세 개 세트 구매 시에 29,700원. 거의 한 개에 만 원도 안 되는 꼴로 세 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되는 한 개 가격에, 그러니까 총 세 개를 29,700원,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요거는 한번 쓰시면 계속해서 쓰는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 끊지를 못해. 너무 그 귀차니즘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일단 귀찮은 것도 해결되지만 우리 강아지가 발바닥 피부가, 혹시 발바닥이 쩍쩍 갈라져가지고 고민되세요? 고민되시는 분들 계시면 정말 이거 꼭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쓰고 나서 발바닥이 엄청 촉촉해져요. 그건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아, 이것도 이미지로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까칠한 꼬질꼬질한 발바닥이 깨끗해지고요, 이렇게 각질이 많은 발바닥도 이 아케즈 발 세정제 속에 들어있는 진정과 보습작용 때문에 이렇게 촉촉한 발피부로 변합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29,700원, 3개에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 옆에 보면 꼭 주변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3개에 이번에 세트 구매로 하셔서 1개에 15,000원인 거 사시는 것보다는 3개 세트 상품을 추천드려요. 그걸 사서 한번 꼭 써보세요. 써보면 이거 3개 그 선물해 주시던가, 아니면 공동 구매 있잖아요. 옆집, 이웃집, 해피네 엄마랑 같이 공동 구매를 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한 개가 남잖아요. 두 명이서 공동 구매해도. 이거 해피 엄마 주기 싫을걸요? 내가 쓸 거예요, 아마. 저도 요거 진짜 한번 발 세정제 쓴 이후에 이렇게 자꾸 뽀뽀를 하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뽀뽀하고 싶을 정도의 발바닥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강아지 좀 잘 보이게. 우리 강아지가 발바닥 뽀뽀하면 이렇게 쳐다보거든요. 우리 효리.
결이 응? 이쁘니? 조금 어두워진 느낌이죠? 이 조명이 참 조절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효리 응? 효리 발바닥 효리 발바닥 보세요. 되게 촉촉하게 생겼죠? 좀 땡기고 싶은데 가지가 않네요. 짜자잔 제 얼굴 보여드려서 민망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네, 이 라이브 방송 좀 오류가 해결됐나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네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라이브 방송 그 진행 소스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동안 또 요거 잊지 마시고 다운받아주세요. 이 라이브 특가는요, 방송 중에 구매하셔야 되고요. 방송 중에 링크 타고 구매하시고 저한테 구매 댓글로 구매했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아키즈 수업함의 톡톡에도 아이디랑 그 다음에 구매 했다는 그거 한번 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담당자분께서 확인하시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요거 아키즈 어디 갔어? 네, 네, 요 판매 중이 요 아키즈 발 세정제 있잖아요. 요거 사은품으로 드릴 거예요. 댓글 중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신 분들한테도 제가 요거 어제도 쌌어요. 발 세정제 제가 쌌는데 아무 때나 못 써거든요. 진짜 많이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쏩니다. 제가 쏩니다. 자, 그거 알아주시고요. 쿠폰이 위치가 바뀌었네요. 여기 보시면 쿠폰이 있어요. 방송 중에 여기 쿠폰 여기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탁 눌러주시면 터치 눌러주시면 쿠폰이 뜹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쿠폰이 뜨니까 쿠폰 한 번에 다운받기 이거 눌러주시고 구매를 해주셔서 꼭 2,000원 할인 받으시고요. 라이브 방송 혜택과 무료 배송이 가능합니다. 무료 배송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꼭 이 무료 배송 무료 배송일 때 라이브 방송 중에 이왕 구매하시는 거 라이브 방송 중에 구매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좀 너무 어두워진 느낌이에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죠? 조금만 이제 좀 켜볼게요. 조명을 다시 어두워졌으니까 짜자잔 짜자잔 효리 이쪽으로 오세요. 옳지? 자, 화려한 조명이 우리 효리를 감싸고 있어요. 네. 의리요리 아이고 이쁜 강아지 착하죠. 한 시간 동안 여기 한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강아지한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효리가 기특하게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자잔 효리야 여기 인사 좀 드려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리 안녕하세요. 안녕 경례 효리 경례 효리 경례 효리 경례 코 우리 효리 재주가 많아요. 효리 코 아니 아니 잘하는데 잠깐만 효리야 잘 앉아 엎드리세요 옳지 효리 코 효리 여기서 하면 안 보이는데 효리 여기 코 여기 부위 여기 부위요 부위 효리 부위 효리 여기 부위 옳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효리는 잘합니다 경례 효리 경례 효리 경례 효리 경례 하시라고요 코 효리 코 부위 효리 부위 아니야 효리 부위 여긴데 부위 옳지 웃기죠? 네 여러분이 방송 중에 좀 지루하실까 싶어서 저 보세요 간식 빨리 주라고 막 얼른 입으로 좀 쏘아요 안돼 이거 하나 다 줄 수 없어요 안 돼요. 기다려요. 효리 기다려. 아이고. 자, 기다려. 기다려. 자, 기다려. 기다려도 잘해요. 효리 기다려. 기다려. 아이, 기다려. 기다려야지. 기다려. 1, 2, 3, 4, 5. 먹어. 옳지. 이렇게. 아이고, 참을성도 좋아요. 엎드려. 옳지. 아이고 착해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다음 클리퍼 요거 시연 클리퍼 설명을 제가 좀 멈췄네요. 진짜 중요한데 아까 저자극, 무독성
금속 재질이 아니라서 세라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속 알러지 있는 강아지들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날 분리도 돼요. 이렇게 본체랑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홈에 맞게 끼워서 탁 소리가 나면 다시 결합이 가능한데 요거를 하실 때는 그냥은 안 빠져요. 그냥은 안 빠지고 여기를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밑에를 잡고 위로 이렇게 밀어주실 때 열립니다. 그리고 다시 넣을 때는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홈을 여기 아래쪽에 맞게 끼워주신 후에 다시 눌러주시면 탁 소리와 함께 잘 맞춰줍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시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시연할 때 많은 분들이 오 일반인인데 미용 전문인이 아닌데 이렇게 잘 밀 수 있다고 엄청 놀라시거든요. 제가 한번 딱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일단 효리한테 맞추고요. 조금만 효리한테 맞추고 그 다음에 종이를 준비할게요. 자 여기다 밑에다 깔고 우리 강아지 발바닥 한번 검사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 거의 밀어놔서 깨끗하네요. 여기 뒷발은 여기 뒷발도 보이시죠? 깨끗한 편이죠? 방송 때마다 효리는 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털이 많이 안 길어요. 여기 조금 앞발 여기 조금 올라왔는데 요거 한번 조금 밀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엊그제 좀 밀었는데 그새 또 살짝 올라왔네요. 살짝.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 효리 앞발 한번 밀어볼게요. 어제 뒷발 밀어서 깨끗했구나. 방송 때 거의 앞발로 이제 핥으려고 하니까 저는 그 앞발보다는 뒷발을 밀어서 방송했을 때 보여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 조명을 좀 치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로 자 효리 발바닥 좀 밀게요. 효리 앉아. 효리 여기 앉아. 옳지. 효리 여기 앉아. 자, 여기 치우고 효리 앉으세요. 앉아. 앉으세요. 옳지. 그러면 종이를 다시 효리 앞발 밑에 놓고 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저진동으로 설계되긴 했어요. 근데 전체 클리퍼보다 확실히 크기도 보세요. 작고요. 엄청 작죠. 그리고 발바닥 크기에 맞게 크기도 딱이에요. 우리 강아지 발바닥이 작은데 요만해요. 발바닥 너비만큼 정도 되거든요. 너비 정도.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섬세하게 밀게 너무 좋습니다. 한번 살짝 밀어볼게요. 일단 효리가 입을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들이 입을 갖다 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자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가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을 밀려고 합니다. 일단 발주변 이렇게 진동으로 갖다 대서 처음에는 적응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갖다 대서 옳지 하고 놓아주고 그 다음에 간식을 줍니다. 아까 그라인더 사용했을 때처럼 우리 효리 간식 먹는 거 먹방 보여드릴게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자 금방 삼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몇 번에 적응을 하고 바로 미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저는 효리 그냥 맨 처음에 적응부터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효리 얼굴 잡고 옳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이는 방향에서 좀 여러분은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지금 발바닥만 좀 보여드릴게요. 강아지 우리 효리 발바닥만 좀 들어서 보여드리자. 요렇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요 정도 털이 자랐었는데 자 앉으세요. 효리 앉아. 효리 앉아. 앉아. 효리 앉아. 여기 앉아봐. 앉아. 효리 여기 앉아요. 옳지. 여기 이쪽에 앉아요. 앉아. 앉아. 옳지. 우리 강아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라.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자 효리 발바닥 좀 밀게요. 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 산만하죠. 네 억지로 하시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허리 옳지 앉아. 허리 앉아. 옳지. 아이고 엎드리기까지 했어. 아이고 앉았어. 앉았으면 아이고 간식 줄게요.
자, 간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밀도록 하겠습니다. 키시고, 자, 얼굴을 가려주시고, 발 대시고, 옳지. 효리 얼굴은 치우세요. 일어나는 게 낫겠어요. 자, 이렇게 잡고, 자, 일단 주변부터, 너무 발바닥에 갖다 대면 안 좋으니까, 저는 그냥 주변부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모양 만드는. 발바닥 말고, 조금 두 번 하니까 이제 효리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간식 앞으로 갔어요, 지금. 그러면 간식으로. 네, 지금 368분 보고 계시는데요. 잘 보고 계시죠? 이렇게 간식을 줘요. 다 밀고 주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자, 텀을 두시고, 다시 이제 또 밀게요. 우리 강아지. 자, 한번 찡 했더니 앉아서 기다리죠. 네, 야가요. 효리가 많이 야가졌어요. 똑똑해졌어요. 이렇게 자기 털에 닿다 싶으면 간식 주는 줄 알고 이 한 번만 소리 나서 바로 또 앉아서 간식 기다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샵에 데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시간이 그렇게 또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발을 네 개를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기 털 잘린 거 보면 효리가 빨리 간식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만큼 잘랐어요. 그랬더니 지금 간식 달라고 기다리죠. 오늘 효리 또 이제 발 좀 주세요. 자, 이리 오세요. 효리 이쪽으로 오세요. 효리 효리 오세요. 자, 앉아요. 옳지. 효리 밀게요. 옳지. 아직 안 밀었는데, 효리. 효리 너 그러면 양아치야. 응? 밀고 간식을 얻어먹어야죠. 자, 조금 밀었어요. 자, 그러면 간식만 찾고 탐냅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나쁜 기억을 심어주면 안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한번 밀었으니까. 자, 다시 효리 발바닥 주세요. 자, 종이를 깐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야! 이거 지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양아치야? 어? 이거 조금 밀고 간식 줄게요. 이리 오세요. 여기 두시고 짜자잔 효리 기다리세요. 여기 주변 좀 밀게요. 입은 치우고. 이리 오세요. 좀 털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안 돼. 아직 아니야. 옳지. 야. 어? 아빠를 민감해요. 응? 아빠리 민감해요. 그리? 짜자잔. 지금 385분 보고 계시죠? 제가 애프터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효리가 뒷발은 잘하는데 앞발이 더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효리 여기를 밀려고 했지? 언니가 여기를 안 밀었네? 옳지. 기다려. 기다리세요. 옳지. 옳지. 이게 발바닥 패드 위로 빠져나온 털만 저는 밀어주는 편이거든요. 옳지. 하지 말고 이렇게 입으로. 자,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한 돌려서 볼게요. 상태 좀. 우리 여기 좀 보여주세요.
좀 많이 밀었죠? 난리죠? 네, 엄청 짧고 부드러운 털도 잘 밀리거든요. 네, 후리가 오늘 좀 예민한 것 같아서 억지로는 너무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거의 다 밀었어요. 한 번만 효리 기다려. 옳지. 됐다. 아이고 됐다. 효리 이리 와. 여기로 와. 옳지. 간식 주잖아. 이거 하면. 응? 간식이 생기잖아. 이거 먹으면. 그치? 이거 자르면 간식이 생겨요. 이렇게. 자, 397분. 거의 400분 보고 계시는데요. 방송 시간 좀 체크해야죠. 자,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요 링크. 방송 중에 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이렇게 하트도 눌러주시고요. 요게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지금 라이브 특가로, 그리고 방송 중에 5만원 이상 구매해주신 분들께 또 발 세정제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고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톡톡으로 네이밍, 아이디라고 해야 되나요? 닉네임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완성이 돼갑니다. 짜자잔. 네. 효리, 어이구 우리 강아지, 어이구 이쁜 강아지, 잘하네. 우리 강아지 미용, 발 미용도 잘해요. 발바닥 미용도 어이구 잘했어. 옳지야가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 번만 더 볼게요. 이쪽이었나, 효리야? 이쪽을 자르려고 했나, 언니가? 이쪽 자르려고 했지 참.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잘못 밀었네. 조금만. 옳지. 아이고, 잘했다. 옳지,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정신이 없죠, 간식 때문에. 이리 오세요. 여기 아니고요. 자, 이쪽이죠. 옳지, 우리 강아지. 한 번만 더 할게요. 여기 발바닥 털 삐져나온대. 옳지.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똑똑해. 옳지. 아이고, 똑똑해. 아이고, 잘하네. 여기 조금 빠져나왔어. 기다려. 오. 간식 좀 빨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억지로 안 하고. 그냥 여기 강아지 이렇게 가지. 아이고 털이 다 날렸죠? 자 우리 강아지 또 한번 여기 조금만 할게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뻐라. 많이 했다. 이제 다 됐다.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괜찮지? 아이고 잡혀라. 아이고 가만히 있네. 옳지 잘했어요. 알았어 이제 간식 줘. 알았어 알았어. 좀 가만히 있다 했더니 자 안 주니까 지금 시위하죠. 자 강아지 간식 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면 간식. 옳지 강아지들도 다 알아요. 옳지. 아직 요거 하나만 할게. 효리야 이거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할게. 옳지. 마지막 라스트. 옳지. 자, 이제 다 밀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털이 날렸어요. 자, 이쪽 발 밀었는데요. 자, 우리 강아지 발바닥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주무에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짜자잔. 자, 여기 이제 조명 보여드릴까요? 짜자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깨끗해진 거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짜자잔, 잘 보이세요? 아까 털이 좀 위로 패드 위로 올라왔는데 이런 거 싹 해결됐어요. 엄청 깨끗하죠? 짜자잔, 깨끗하죠? 이렇게 집에서 샵에서 민 것처럼 정말 깔끔하게 보이시죠? 오, 정말 이거는 진짜 장비빨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언니, 뭐하러 돈 쓰세요? 뭐하러 위생미용 샵에 가세요? 응? 아이고 이불이 다 나오고 있죠? 네, 짜자잔. 아, 되게 언니 폼마스터 클리퍼가 있는데 뭐하러 샵에 가세요? 전체 미용은 좀 어렵더라도 발바닥이나 항문, 그 다음 섬세한 부위 할 수 있는 위생미용은 요거 폼마스터 클리퍼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방금 이 폼마스터 클리퍼 단품으로 구매시 55,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아이고 제가 링크 잘못 눌렀네. 99,000원. 이거는 산책의 티켓이고. 10시 1분이다 여러분. 시간이 어느새 이만큼 됐는데요. 여러분 다음주에, 다음주 토요일날 다시 만나요. 이거 꼭 구매 완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톡톡으로 남겨주세요. 안녕. 종료하고 싶은데 종료가 안된다. 네, 이거 오류 때문에. 짜자잔. 어떻게 종료를 해야 할지. 왜 안 될까요? 날려버리겠습니다. 종료하고 싶어. 여러분 이 중에, 이 와중에 구매해주세요. 전 종료하고 싶은데 종료가 안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구매 특가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저의 마음. 아, 왜 안될까요? 이 라이브 오류 정말 짜증나요. 네, 라방 오류. 이 네이버 시스템 라이브 스튜디오 너무 짜증납니다. 다시는 안 쓰겠다고 하면서 그 매력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오늘 한 번은 잘 써먹었는데 말이죠. 그쵸? 이걸 어떻게 꺼야지? 여러분 왜 안 꺼질까요? 슬퍼요. 여러분 방송 시간에 맞게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안 꺼지고 있어요. 궁금한 점 없으세요? 지금 451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네, 궁금한 점이나 얘기하면서 같이 라방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왜 안 될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 이거 라방 너무 짜증나요. 우리 효리의 얼굴이나 보실래요? 아이고, 저의 지저분한 방이. 우리 효리. 짜자잔. 꺼고 싶어. 여러분, 아직까지 함께하고 계시네요. 463명이. 제가 이게 라이브 시스템이 말을 안 들어서 다시 껐다 켰어요. 근데 껐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사용해 본적 오랜만인데 인사 제대로 못 드려서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지금 옆방에서 아키즈 라이브 또 하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응원의 댓글과 하트 많이 좀 해주세요.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뵐게요. 안녕.